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국연인 문견웅입니다. 오늘 재밌는 일들이 좀 많았죠? 뭐, 그냥 이거, 밈에서 그냥 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따 호구 왔는가? 또 당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제가 삼형병령 하는 이유도 한명 당할 때또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여기 미래산업이랑 테라사이언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에 대한 비하나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금감원에 나와 있는 공시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 오늘 마이너스 15% 빠졌죠. 이 3만원대에서 뭐 10만원, 30만원 간다고 했는데, 진국이 아저씨가 뭐 결국에는 좀못 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만 보면은 매출액이 점차 괜찮아지면서, 아, 이제 급성장하는 기업으로 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래산업이 뭐 하고 있죠? 딴거 하고 있죠, 그죠? 원래는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가 삼성 때문에 확뜰 때, 그때 매출액이 딱 좋게 나왔다가, 지금 뭐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뭐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눈속임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PBR 자체도 상당히 낮아 보이니까, 와, 좋아 보이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주주는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이건 뭐 운영도라는 분, 유명하신 분이죠. 시가총액 1,527억 원. 상장 주식수 보시면 508만 9천주예요. 오, 작전주 치고 유통주 지수가 적은데, 그죠? 자, 오늘 떴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정지 해제, 중요한 내용을 곧다 공시하겠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상증자를 10% 이상 하겠다. 야, 까나리아 바이오처럼 이제 무상증자 또 하고 주가를 올리려고 막 하는가 보다. 근데 까나리아 바이오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어쨌든 내용을 알아보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8일이다. 뭐 요거 권리랑 날짜겠죠? 되게 빨라요, 그죠?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 보시면 9월 4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뭔가 빠릿빠릿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무상증자 전이고, 무상증자 배정 내용이 거의 주당 5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권리락 이후에 딱 맞으면 마이너스 83%로 바로 찍히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권리락 가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미래산업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력 지도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다. 넥스턴 바이오를 통해서 CGMG 제약 뭐 삼성 제약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그다음에 차 백신 연구소가 여기에 넥스턴 바이오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뭔가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뭐 소니드랑 이런 애들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근데 어떻게 미래산업이 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500만 주밖에 없느냐? 자, 감자 결정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과거에 20년 6월 15일 날 감자 전 이렇게 되어 있는 자본금 843억 2,184만 원을 감자 후에 16억 8,643만 뭐 6,800원 요런 식으로 확 줄여버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 차익이 한 820억 정도가 있겠죠.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 쓰느냐? 다른 쪽에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자난 거를 갖다 메꾸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갖다가 안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데 감자를 갖다가 항상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회사가 되게 위태하거나 뭐 그럴 때, 그리고 유상 감자의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거랑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자, 감자 사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감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자본금 대비해 가지고 주식 수량이 확 줄었겠죠. 확 줄었는데, 여기 다시 주식 병합을 결정을 합니다. 주식 병합. 주식 병합 어떻게 되나요? 주당가액이 100원인데, 병합 후에 500원으로 되는 거죠. 감자를 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뭐, 이런 저런 걸 하고 나서, 여기 이만큼 있었던 1,860만 주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5분의 1 토막으로 만들어버려요. 372만 주. 그러면은, 아, 373만 주네요. 엄청나게 수량이 많이 줄어버렸죠. 왜냐, 5분의 1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지금 온게 5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500만 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유통주 지수가 너무 없어. 한번 늘려보겠어. 무상증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5배를 여기에서 곱하기 6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다 그렇게 뿌려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여기 주식병합을 뭐 하려고 했냐고. 그죠?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라고 했는데 유지를 한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리는 상황. 뭔가 이유가 있겠죠?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모증을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려는 게주 목적이다. 여기 보세요. 그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한계 기업으로 갔었죠. 한계 기업으로 갔었는데 아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갑자기 빵 터지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빵 터지면서 회사 자체가 갑자기 좋아졌다. 반도체 수급이 좋아지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843억에서 19억으로 감자가 된 부분. 감자가 되면서 요 차액이 나머지 다른 쪽에서 나온다. 요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무상증자라는 부분은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재밌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랑 결손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앞으로도 조금 위태위태한 회사로 가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데, 무상증자 배정내역 이렇게 보세요, 그죠? 증자 전에 500만 주였는데 무상증자를 갖다 한 주당 다섯 개씩 2,500만 주를 주니까 다시 3천만 주가 될 거야 너희들에게.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126억 7,200 뭐 23만 7,5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야 이럴 돈 있으면 주주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정상적인 CEO의 사고방식과 합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모든 경영학 논 책에서 봤던 거고 이 회사를 보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자본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니까 647억 7,660만 3,15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자차익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죠? 회사의 자본잉여금 내역 자체에서 감자차익을 갖다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 자본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 자본잉여금 계정에서 1,474억 정도가 있다. 이거 뭐 재무제표 볼줄 모르시는 분들은 와와 하겠죠.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자본잉여금이 1,000억 이상 있으니까 간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당분기 자본잉여금에 들어온 계정이 얼마나 됩니까? 전환사채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죠. 야 127억 나 이미 전환사채 전환했어. 야 니들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내가 전환한 거 너희들에게 한번 신나게 한번 팔아줄 테니까 기다려봐. 자 증자 현황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추려드릴 수가 있어요. 감자 비율이 50대 2였고 액면병합으로 해서 5대 1, 주식 수량을 5분의 1로 줄였는데 여기서 전환사채 청구를 갖다가 100억, 111억, 100억에다가 11억 800원 해가지고 111억 800원에 이제 전환을 했죠. 주당 발행가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 보면 이거는 완전 뭐 거저잖아요, 거저. 거저기 때문에 와 이거는 뭐 3만 원인데 야 얘들 보니까 지금 전환하는 가격이 13,000 얼마다. 8,900원이 막 끝났다. 야,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봐. 전환가액 100%, 9,800원 남아있잖아. 어? 얼마 남아있어? 100억 남아있으니까 너희들 딱 기다려. 전환 가능 주식수? 요렇게 있고, 나도 플러스 5로 무증받을 수도 있다, 임마. 기다려봐라. 600만 주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 말로 했었죠. 감자를 하고 난 다음에 적정 유통 주식수를 갖다 가지고 있기 위해서 5분의 1로 주식을 병합을 했는데, 갑자기 유통주식시장을 늘려가지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겠다고 무상증자를 5주로 준다? 이게 뭐 하는 일일까요? 뭐딱한 가지 뭐 이유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라고 호구 왔는가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테라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마지막에 갔습니다. 시가총액 4,278억이고 뭐 재무제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된다는 사실. 뭐 적정한 재무가 이렇게 왔다 예고했는데 요거는 그냥 자회사 팔아가지고 된 거지 실제로 사업에서는 매출이 크게 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8월 2일 현재 상황, 진행 상황이 이렇게 돼요. 추정 60분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 뭐 손해배상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방송 60분 이후로 이제 뭐 신뢰와 주주가치 훼손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주주가치 훼손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게그 리튬 사업 하기 전에 주가로 그냥 돌아왔어요.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더 높으니까. 주주가치 훼손이 될게 없죠. 왜냐면은 그냥 리튬이라는 사업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다가 8,000원에서 다시 원래 가치로 돌아온 거니까 전혀 훼손될 게 없습니다. 지금 딱 적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하고 있다. 자, 메이프지에 연구소 및 공장 건축 허가를 1개월 정도 소유를 하고 있다. 설계 2주, 허가 1주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준공까지도 허가 후에 1개월 정도 된다. 그럼 도합 설계. 허가 1개월 플러스 짓는 거 1개월, 그죠? 짓는 거 1개월.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는거 1개월. 그렇게 해서 도합 2개월이다. 2개월인데 오늘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거를 보기 전에 요게 지금 현장 착공을 위해서 이렇게 펜스 설치해 주시는 것과 그 평탄화 작업 시작하시는 것과 토지 내 관정 확공 및 정밀 탐사 계획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면서 뭐 이렇게 8월 20일 이전에 신안 현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허가 내고 뭐 하고 준공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두 달이 걸린다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그냥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달 중에 신안서 리튬 추출 설비 가동을 시작한다. 이거 가능해요?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이거 설비를 가능한가?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계신 분 안전모도 안 쓰고 이거 일하냐고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이거 분명히 이거 신고하면 이거는 벌점 한번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 기계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기계.
그냥 뭐 쇠파이프로 된 건지 뭔지를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실체는 있는지 아닌지 지켜보면 알겠죠. 지금 뭐 KBS랑 뭐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 와서 뭐 판단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미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30%씩 상한가 가게 하면은 왔다 호구 왔는가 또 얘기 듣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면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근거라는 거는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보세요. 전교 1등이 있어. 전교 1등.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번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서울대에 무조건 법학과 간다고, 법대 간다고 해놨어. 해놨는데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수능을 망했어. 망했으면 전교 1등 될수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 갈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잘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내년에 시험을 쳐서 갈수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수능이라는 데이터에서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소문만 듣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무감각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죠? 데이터 스펠링이 틀렸나?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로 매출액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지금, 분석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추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가지고 올렸더니 추출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요모 얼마나 땡겨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거짓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 상상한 거예요. 됐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산업 차트를 한번 보면, 미래산업 요때부터 제가 뭔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꼬꾸러졌죠. 꼬꾸러지면서 여기 한번 맞았으니까, 무중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또쭉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무중 권리락 딱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매집하는 세력이 마지막에 그 권리락 나온 한 종목만으로 엄청난 차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를 보면 알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권리락 딱 떼고 나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무중전 되면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무중 때뭐 그걸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을 하면은 건강 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여기에 값어치만 봤던 그런 회사인데 갑자기 4월달에 리튬한다 그러고 그 최대주주가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주주가치 훼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기대감만 심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도 고평가인 거잖아요. 원래대로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매출액 자체만은 여기에 있는 가격인데, 지금도 충분히 고평가다. 그러면 이제 리튬을 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뭐 조작을 하지 않았다. 조작을 안 했겠죠. 그리고, 뭐, 출연 60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주가라는 거는 팔수 있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분들은 지금 경영권 때문에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반대매매에 걸리는 구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 거니까. 그게 요 구간대 아니겠습니까? 3,500원대부터 시작되는 요 구간. 요 구간대를 어떻게든 간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터졌을 때 반대매매 나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다가 다음날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 손바뀜이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요 라인 찍히면서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보편가예요. 왜냐면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뭐 리튬을 엄청나게 캐고, 뭐 어떠고, 그럴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주가 올라가면 돼요. 지금 이게 그렇게 반영이 됐다가 박살난 게 어디 있죠? 웰바이오텍, 그죠? 웰바이오텍 지금 짐바브웨에서 무슨, 스포듀민 원광 오고 있는데, 배 타고 오다가 무슨 어디 뭐, 좌초당했나.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리튬이 스포듐이 와가지고, 실제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보고 우리가 주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뭐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짐바브웨에서 뗐어. 떼가지고 중국에서 했어. 중국에서 하고 이거 가져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 떨어져. 이것도 없잖아.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없는 거, 맹신하지 마시고, 호구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은 호구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거 몰랐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저도 개인일 때 그랬으니까. 근데 알면서 이 방송 보시고도 어떤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호구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 문견우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의 종목들을 한 종목당 5만 원씩 비용을 주시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저를 붙잡고 흔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유해야 되고 왜 보유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많은데 나는 회복을 하고 싶은데 지금 멘탈이 흔들려서 뭐든지 들어가는 것마다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비용, 진짜 다른데 한달 이용할 비용도 안 됩니다. 그 비용 지불하시고 펀드 매니저 문재인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샀다가 떨어져서 손절하는 금액이면은 문견우와 5년 이상을 하실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손실 보는 건그 5년 동안 없겠죠. 차라리 행보는 있어도 마지막에는 올라가는 수익과 함께 기쁨, 안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교육 참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만을 제공해드리고 서비스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호구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